민주당 후보 강소희. 기름고등학교 수석 입학생. 하지만 헤일리 얼굴 쪽으로 수비 잘 됐어요. 네. 그리고 사랑입니다. 강소희. 하지만 나가는군요. 그렇습니다. 항상 장학생은 아니다. 언니 105강 처음 봐요? 놀라긴. 오늘은 장학생 성적이 어찌 별로인 듯? 캡벨 크리아트입니다. 강소희 하지만 문명화. 문명화 이거 볼킥. 문명화가 상대에게 실점을 할 수 있는 위기에서 단독으로 가로막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뭐해? 자신 있게. 왜 이렇게 위축돼가지고 해? 너 지금 1년이야 학생이야. 아니 다 대단하게 떨어져도 지원에게 떨어져야지. 교장 선생님의 훈화 말씀. 이젠 잘 알아들었겠지. 이럴 땐 공부를 지도해줄 멘토가 필요한데 작년에 감독님 사랑을 독차지했던 이소영 선배 어때? 헤일리 이소영 맞고 강소희가 힘이 되나요? 네네 맞아요. 넘어왔어요. 대신받고 넘어갑니다. 강소희와 이소영의 멋진 수비 이후에 속공으로 이렇게 되면 분위기를 더 끌어올리는 신스판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선대와 함께 구경수 아니 수비 위주라니까 성적 오르고 좋잖아. 내가 하나 또 알려줄게. 잘 봐. 이소영의 서브 에이스가 동점을 만듭니다. 봤지? 이런 거야. 이번에 짧게 이소영이 강하게 약하게. 아싸. 너도 열심히 하면 된단다. 선배라고 다 잘하는 건 아니지. 판단은 빠르지만 본향은 빠지네.